지난 한 주 동안 CTS는 특별복음 생방송을 통해 영상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CTS 아메리카도 3일 동안 자체적으로 CTS 위크를 진행해 미주 지역 성도들에게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하고 영상 선교사로서 동역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유리 기자입니다. 미주 이민사회를 대표하는 선교방송 CTS 아메리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CTS 위크. 3일간 생방송을 통해 CTS 아메리카의 방송사역을 돌아보고 전 미주의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송 첫날엔 미주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보기도 프로그램 Pray for You를 통해 기도응답받은 사연들이 소개됐습니다. 또한 Pray for You에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직접 출연해 방송을 통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흐느끼시는 그렇죠.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간절한데 방송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뻐하시는 모습 볼 때 정말 보람이 있고 너무 귀한 사역을 CTS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저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CTS 기도하잖아요. 용기 내서 CTS에 전화하시면 저같이 회복되고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CTS 위크 둘째 날엔 캔사스주에 거주하는 전순자 성도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큰딸을 잃은 아픔을 CTS를 통해 치유하고 매일 방송 설교를 들으며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성도의 이야기는 도전과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CTS 보면은 그게 또 위로가 되고요. 또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못 눕는 거 CTS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 같아요. 이날 스튜디오엔 탄자니아에서 30년간 사역하고 있는 김선배 선교사, 캄보디아 김연희 선교사 등이 출연해 선교지에서 CTS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로 아이들에게 그 정말 배고파서 굶주린 저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너무 감사했고 그 아이들이 또 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하느님께 더욱더 영광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이 재충전이 된다 그러면은 어려운 것을 사역하면서 그게 더욱더 큰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날엔 CTS 아메리카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영상 사역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출연자들은 그동안의 CTS 사역을 격려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선한 미디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까지 잘해오셨던 거 계속 더 잘하시면 됩니다. 더 잘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들과 호흡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일, 또 어른들도 많이 중요하지만 우리 어른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방송 분량을 양보해 주시는 노력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국에서 3일간 생방송으로 펼쳐진 CTS 위크.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CTS의 역할을 확인하고 전 미주의 성도들이 영상 선교의 마음을 모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